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되지만 범죄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증설과 안심 귀가 띨 서비스 등 다양하게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일어나는 범죄와 위급 상황에 즉각적 신고와 대처가 가능하다면 범죄를 예방과 동시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저희는 빅데이터와 센싱 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는 회사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안전을 지켜라. 실시간 범죄 예방 솔루션 전문업체 한삼진 대표. 제작팀이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장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비길래 책상을 치시면서 테스트를 하세요? 아, 이거는 실시간 범죄 예방 장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범죄 예방 장치요? 아, 기존에 CCTV는 녹화되고 사후에 녹화된 걸 보고 범죄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스템은 녹화는 당연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영상과 소리와 진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관제센터나 아니면 방제센터로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기존 CCTV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후에 녹화된 자료를 확인하며 범죄를 파악했지만 업체의 장비는 범죄 행위를 인식함과 동시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는데. 네, 이 장치는 현재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보는 게 뭐 같아요, 피디님? 인터넷 모뎀 같은데요? 그렇죠, 모뎀 같죠. 근데 모뎀 같지만 그 속에 모뎀 기능도 있고 영상과 소리와 진동을 분석하는 그런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바 같이 실시간 방문 시스템 수신반으로 전송되는 그런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소리, 진동, 행동 분석까지 가능한 여러 센서들이 범죄 행위 요소가 감지되면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여부를 신속하게 관제소에 알림을 보내 위험한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대표님, 이상 행동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감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었지, 이상 행동이 영상, 소리, 진동을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벤트 발생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해볼게요. 실제 범죄라고 예상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그럴 때 과연 경보가 뜨는지. 폭력 행위가 일어났을 때처럼 책상을 치며 큰 소리와 진동을 일으키는 대표님. 책상을 치자마자 경보가 바로 울리는 모습. 사람 살려 한번 외쳐볼게요. 사람 살려! 이럴 때 어때요? 경보가 발생이 되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경보가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리만이라도 경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피디님 한번 직접 컴퓨터 앞에서 시연을 해보시겠어요? 촬영만 하시지 말고요.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갑자기 불려나온 피디. 실제 폭력적인 행동에 작동되는지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보는데 폭력적인 행동에 반응해 바로 울리는 경보. 그렇죠. 예,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경보가 발생되고 있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동작 안 되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경보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장소의 특성에 맞게 인식 감도를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반응이 궁금한데.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웠는데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다양한 곳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한 오늘의 업체. 이들의 앞으로의 목표는? 강력범죄와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는 요즘,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과 여성이 범죄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자식,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범죄 예방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범죄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줄이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뛰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